닭이 놀자. 반일 그만하고 놀자. 무슨 농사로 보시냐고. 오늘부터 닭이는 닭이 더 트랙터인 것이다. 뭐야 닭이? 내가 부르는데 왜 안 쳐다봐? 뭐지? 닭이 그렇게 계속 뒤만 보고 있으면 내가 상자에서 물건 빼간다. 오, 물약이잖아. 포. 닭이 이미 늦었어. 이건 내가 가져간. 헐. 내가 아직도 타키로 보이니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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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아니, 이게 무슨 꿈이야? 타키네 집에 가봐야겠다. 타키 어딨어? 타키, 타키 얼른 돌아봐 타키. 더 트랙터 타키, 모내기 타키, 모내기 얼굴을 보여달라고 어서. 어, 무슨 일이 아파? 다행이다. 뭐가 다행인데?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타키가 크리퍼로 변하는 꿈이었어. 내가 크리퍼가 됐다고? 그래서 내 앞에서 뻥 하고 터졌거든. 무서워. 포, 그건 꿈이잖아. 꿈도 그런 곰꿈이 어딨어. 뭐지? 내 꿈이 방금 비하당한 것 같은데? 아무튼 타키? 응? 타키는 지금부터 나와 갈 곳이 있어. 설마... 그렇다!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크리퍼 사냥이야. 아이, 그럴 줄 알았어. 후딱 열 마리만 잡고 오자고. 아니, 수백 마리를 잡게 될 것이다. 토끼 포! 저기 있어. 우리의 사냥가 가자. 크리퍼 녀석. 내가 한 대 먼저... 와! 도망쳐! 위험해 포! 타키? 타키한테 보내주도록. 아, 나한테 보내지 말라고 타키! 이럴 줄 알았어 타키. 포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라니까. 알았어. 저기에도 한 마리 더 있어. 어디? 저기 위에. 진짜네? 보여? 자, 내가 이걸로 낚싯대로 끌고 와주도록 하지. 진짜? 오케이. 허이! 걸렸어 타키? 안 걸렸어 안 걸렸어. 허이! 허이! 포! 예, 내려왔는데 빨리 땡겨 땡겨. 간다! 오, 됐다. 데미지 입는다. 방금 데미지 입었어. 한 번 더. 이대로 타키한테 갖다 줄게. 아이, 포. 진짜 나한테 온다. 내가 키우는 거 같잖아. 내가 키우는 크리퍼야. 크리퍼 가서 잘하라고. 입마개도 좀 하고. 지금이야. 땡긴다. 오, 데미지 입었어. 떨어뜨려. 아, 아깝다. 거기 쓰면 안 돼, 타키. 포 온다. 좋았어. 터진다. 포 떨어뜨려. 후아! 그냥 잡자. 타키 안 되겠다. 하! 타키 요 안에도 있어. 진짜네. 이런 건 원거리 화살로 잡을 수 있겠어? 호잇. 좋았어. 떨어뜨렸어.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. 보여? 타키? 보인다. 저 녀석의 최후를 잘 보내고. 깨끗하겠다. 어때? 이 정도면 이제 크리퍼에 대한 공포가 좀 없어질 것 같아? 흐흐흐. 크리퍼 녀석들 너무 마음에 드는군. 크리퍼가 안 무서워진 걸 넘어서 좋아졌냐고. 응, 크리퍼 짱짱맨. 포 머릿속은 정말 알 수 없다니까. 난 크리퍼가 정말 싫어. 왜? 저렇게 귀여운데? 아니, 귀여운데 왜 깨끗하게 시켜? 난 크리퍼가 갑자기 나타나서 터지는 것도 무섭고 생긴 것도 좀 징그럽고 무엇보다 잡고 나면 이렇게 몸에 크리퍼 체액이 묻어서 너무 싫어. 얼른 가서 샤워해야지. 난 크리퍼 체액 좋은데. 아니, 이게 좋다고? 화약 냄새 나잖아. 난 화약 냄새가 좋더라. TNT 냄새라서 그런가? 포, 그래도 꼭 마을 가면 샤워해야 해. 알았어. 그죠. 토끼 포. 개운하다. 자, 이제 오랜만에 발명품 좀 만들어 볼까? 토끼 뭐 만들어? 내가 도와줄까? 포, 마침 잘 왔어. 그러면은 여기 철 좀 구워서. 아니 포. 나왔다. 토끼 명대사. 아니 포. 아니 포! 샤워 안 했지? 어떻게 알았지? 안 했지? 좋은 향이 나는데 왜 씻어? 아니, 안 좋은 향이니까 씻지. 빨리 가서 샤워하고 와. 에이, 귀찮아. 그리고 냄새 좋기만 하구만. 킁킁. 포, 내가 이건 말 안 해주려고 했는데. 뭘? 그렇게 책 뒤집어 쓴 채로 있다가 크리퍼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? 헐, 진짜로? 진짜 크리퍼 체액 안 씻으면 크리퍼로 변해? 헐. 그런 소문이 있어. 그러니까 얼른 가서 씻으라고. 헐. 대박. 그럼 이따가 크리퍼로 변신해서 올게. 아니, 포, 왜 거 맘먹는 거야?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. 나 씻게 하려고 거짓말 친 거지? 거짓말인 거 눈치챘어? 그냥 좀 씻으라고. 근데 이 냄새 좋은데. 재밌는 녀석들이다. 아니, 아니, 아니.
크리퍼로 변한다고?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지? 내가 만든 특제 바이러스 뭐야? 슉! 슉! 알았어 알았어 씻고 오면 되잖아. 그래 얼른 씻고 와. 일단 집에서 빵 좀 먹고. 아니 퍼 그런 냄새가 나는데 빵이 목으로 넘어가냐고. 헤이 헤이 풍덩 헤헤 개키 녀석. 어허 시원하긴 하군. 쓱싹쓱싹 씻어내야지. 일단 겨드랑이도 이렇게 씻고 흐흐 다 말렸다. 수건 넣어두고 타키한테 가볼까. 아 맞다 돼지들한테 밥 줘야지. 내가 안 먹는 당근 많이 먹어 돼지들아. 근데 돼지들 왜 이래? 어? 어? 뭐야? 어? 왜 돼지들이 이 크리퍼로 변했잖아? 어? 헐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아저씨! 아저씨 지금 저쪽에서 돼지들이 크리퍼가 돼가지고 아저씨 왜 이래? 와 뭐야 이거? 대박 큰일 났다. 타키 큰일 났어 타키. 태키! 아이 뭐야? 포 왜 그래? 내가 바, 돼지 밥 주려고 했는데 돼지들이 크리퍼로 변했어. 그리고 옆에 아저씨한테 말하려고 가까이 갔더니 아저씨도 크리퍼로 변했어. 아이, 포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거짓말을 치는 거야? 아니야 진짜야. 역시 내가 크리퍼 치약을 너무 오랫동안 안 씻어서 그렇게 된 건가? 아이 포 그런 게 어딨어. 거짓말 치지 마. 이 태키 이 나와봐. 진짜라니까. 진짜? 이거 봐. 얘네들 이상하잖아. 포!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애들이. 와! 진짜 크리퍼로 변했잖아. 도망쳐 포! 포!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포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그러게. 헐 태키 마을 주민들이 이상해. 왜? 뭐야? 포 마을 주민들도 다 크리퍼로 변하고 있어. 포 일단 우리 집 옥상으로 올라가자. 알았어. 크리퍼들은 계단을 못 탈 거야. 크리퍼 녀석들 모두가 크리퍼로 변하고 있어. 헐. 포. 우리 마을이. 특히 포. 그러니까 포가 씻고 와서 털을 말리고 돼지 밥 주려고 했는데 변했다는 거지? 정확해. 근데 털이라고 하니까 좀 짐승 같다. 내 생각에는 아마 물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? 물? 사람들이 모두 변한 걸 봐선 아마 다 같이 사용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. 일단 물을 좀 떠올게. 조심해 택기. 조심해서 다녀와. 난 안 갈게. 아이퍼 응원해줘. 알았어 옆. 알았어 주변에서 있나 없나 봐줄게. 여기로.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나? 뭐야? 여기도 있네. 한 바퀴 뺑 돌아가야겠다. 여기 너무 위험해. 자, 위험해. 다행이다. 얘는 울타리에 갇혀 있구나. 자, 좋았어. 다 떴다.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. 이제 이 물이 무슨 물인지 한번 알아보자. 자, 일단 이렇게 중탕을 시킨 다음에 컴퓨터로 좀 더 찾아봐야겠어. 좋았어. 오, 이런 거구나. 좋았어. 이제 이불이면은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아. 좋아. 뭐야, 왜 이렇게 시끄러? 포 일어났어? 이렇게 앉았어 잠? 이거 좀 알아보느라고. 그래서 뭐 좀 알아냈어? 연구 결과 이 오염된 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어. 뭐야 이게? 생물을 바로 크리퍼로 만드는 바이러스야.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독제도 내가 만들어냈어. 뭔데? 이게 바로 크리퍼의 체액이었던 거야. 그래서 포가 멀쩡했던 거야. 난 크리퍼 체액 좋은데. 아니 이게 좋다고? 화약 냄새 나잖아. 난 화약 냄새가 좋더라. 헐 대박 역시 좋은 냄새가 난다 했어. 근데 이런 건 누가 왜 만든 걸까? 그러게 잘 모르겠어. 하지만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를 만드는 녀석은 알고 있지. 왜 특히 그런 불량한 사람이랑 친구 사이야? 친구 아니거든. 포도 아는 사람이야. 뭐? 나도 알아? 누구지? 바로 나박사. 헐! 그 이상한 말투 쓰는 아저씨? 그래! 나박사라면 이런 이상한 물약을 만들 수 있겠지. 위원회에 경보 단계를 올려달라고 해야겠어. 그건 그렇고 마을의 귀중한 물이 오염돼버렸네. 이제 우린 어디 가서 살지? 다른 마을을 찾아보자. 마을 주민들도 전멸했고 여긴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어.
어쩔 수 없지. 다른 마을로 가자고. 조심해 타키. 그리퍼가 우리 쳐다보고 있어. 가기 전에 내 얼굴을 가져가야겠어. 나도 챙겨줘. 아파. 가자. 내 얼굴 타키가 마구 때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방금. 이 마을 정든 마을인데. 그러게. 안녕 비행선 마을.